나는 라이팅 디자이너이다. 빛으로 공간을 만들고 또 그 공간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브랜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기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명은 건축에 있어서 마지막 마감재라고 생각을 해요. 조명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또는 조명의 마감재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성격이 바뀌거든요. 90도로 비추면 굉장히 평평하게 보이고 45도로 비쳤을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여요. 조명이 마지막 마감재로서 쓰일 때는 저희가 그림자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둠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고 밝기의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니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공간의 성격도 바뀌고 컬러를 가져가거나 움직임이 있다면 움직임의 속도까지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명은 어떻게 보면 공간에 있어서 마지막 마감재로 쓰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영감을 얻는 곳은 자연이에요. 빛이 차단되기도 하고 통과도 하고 비치는 나뭇잎을 본다던가 하면서 여러 가지의 빛의 표정이나 레이어드 되어 있는 빛들의 감도를 공간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전시나 그 새로 생긴 공간들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컬러감을 굉장히 많이 보고 빛으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컬러로 많이 응용을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공간을 가는 경우에는 빛을 어떻게 썼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 공간은 이렇게 빛을 썼고 또 이 마감재의 빛이 이런 컬러로 묻었을 때 마감재가 어떻게 보인다 내지는 공간이 달라 보이는구나 그걸 가지고 또 응용하는 편이에요. 미리 가서 연습도 하는 편이고 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눈으로 찍어요. 두 번째는 카메라로 찍죠. 빛의 반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랑 카메라랑 찍었을 때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근데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상 매체로도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찍기도 하고 카메라로도 찍어요. 이런 빛의 감도나 이런 정도의 빛의 밝기 정도면 어떻게 보이겠다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죠. 매일 일기 쓰는 거에다가 메모를 해놔요. 그림을 조금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서울타워를 이제 목표로 삼고 서울타워를 어떻게 브랜딩화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서울의 아이콘이 없었어요. 서울의 야경 그러면 무엇이 제일 생각납니까? 그리고 외국인이나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빨간색의 십자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남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온통 깜깜한데 노란색의 나트륨 등과 빨간색의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서울의 야경일까? 빨리 야간 아이콘을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전에 서울타워는 노란색의 타워였는데 또 서울이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화이트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컬러가 바뀌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고 공기가 좋을 때부터 안 좋을 때까지는 이제 색깔이 컬러가 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서울타워의 15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서울의 심볼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제가 언젠가 인터뷰에 서울의 야간 경관 조명은 비빔밥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비빔밥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소재들이 있는데 섞이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다 섞여서 굉장히 조화롭게 보이는 거고 또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을지로에서의 그 굉장히 와글와글한 그런 간판들 또 내지는 활기찬 것들을 가지고 오마주에서 암스테르담 라이트 페스티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정원한 도시에 서울의 어떤 아이콘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활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생체 리듬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가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호기심과 관심으로 세상을 또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